골로새서다, 골로새서.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우리가. 그렇잖아요. 3장에 보니까, 골로새 3장. 우리가 아까 살았잖아. 그치? 네네. 우리 살리심 받았어. 아, 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왜 살리심을 받았지, 우리 둘 다? 우리 셋, 우리 넷 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위 곳을 찾아라. 아멘. 어? 위 곳을 찾아. 아멘. 위 곳을 찹시다.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요. 2절에 보니까 위 곳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 그죠? 왜냐하면 너희가 죽었어. 그리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을 감췄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근데 그 땅의 것이 어떤 거냐? 5절을 봐봐. 땅의 것은 이제 어떤 거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음란. 그죠? 남자들 특히 음란. 여자도 그런 거 있어. 그죠? 부정. 응? 부정. 이게 정결치 못한 거야. 이것도 육체 이게 부정한 게 정결하지 못한 거, 불결한 거, 행동이나 말 속에 더러운 거, 육체적인 불결한 사상.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이 말하는 것조차도 음란한 말을 해. 그지? 얼마나 음욕이 있는지, 말이 농담이고 뭐고 그런 거. 또 사욕도 이렇게 새벽을 바라는 부끄러운 욕심.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응? 또, 악한 정욕, 응? 악한 정욕은 이제, 막 그, 사악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보니까, 육에서는 아무 좋은 것이 나올 것이 없어. 내가 보니까. 육적인 거는 아무것도 좋을 것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이 마음 자체는 그냥 죄야.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진짜 죄밖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 뭐 하는 것조차 다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또 남에 대해서 해코지하고 해롭게 하고 나쁘게 하고 이런 생각뿐이야. 안 좋은 생각뿐이야. 내 자신으로 볼 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모습을 보라고, 또 세상 사람을 이렇게 보라고. 하나같이 그런 모습들이지. 선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사도마을이,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이 육신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자. 나는 죄를,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도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죄된 그 성품이 있고, 이거 두 개 막, 갈라디아에서도 나오잖아. 갈라디아에서 5장. 갈라디아 5장 16절. 갈라디아 5장 16절. 가봐. 봐봅시다. 자,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맨날 이러고 싸우는 거야.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길 갈 거냐 좁은 길 갈 거냐 스스로 택해야 돼. 택해. 왜냐면 내가 이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막 육신의 소욕을 막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막 싸워서 나가는 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거고 육을 쫓아서 그냥 방탕한가 방종하고 그냥 내 육신을 쫓아 살면 넓은 길로 가는 거야. 생명이 나한테 있어. 응? 그니까, 우리, 구약에도 그러잖아. 너희 택할 자를 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수님,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방신을 택할 것이냐? 택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성길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네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 거냐? 성령을 쫓아 살 거냐? 너한테 달렸다는 거야. 자유의지를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잖아.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산다. 성경에 주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주시잖아.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딱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렇게 알려주잖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내가 좁은 길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이거 알잖아. 택하라는 거야. 택해. 우리는 뭘 택해야겠어요? 좁은 길 가기로 택해야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16절에 봐봐.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지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탐심, 탐욕,
음란. 우리 힘으로 못 이겨. 말해봤어.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TV 보고 싶고, 나는 막더 가지고 싶고, 나는 막 화내고 싶고, 나는 막 욕하고 싶고, 나는 막 싸우고 싶고, 혈기 부리고 싶고, 막 이런데,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속초 너무너무 가고 싶어, 여보! 막 이랬다고. 이거 너무 먹고 싶어, 족발! 막 이랬다고.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근데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할수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천국도 갈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마귀도 이길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막 예수님 이러고 사는 거야. 응? 이 악한 생각이 막 드니까, 이게 막 생각이 막 들어, 악한 생각이. 막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악한 생각하지 마라. 응? 음란한 생각하지 마라. 자, 이런 생각하지 마라. 나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 진짜. 이런 마음 갖고 싶지가 않아. 근데 어떻게, 내 힘을, 이길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 하니까 그 마음들이 싹 사라지더라고. 예수님 하니까 화가 안 나. 예수님 막 하니까 그 속초를 이길 힘을 줘. 예수님 하니까 착하게 살수 있게 도와줘. 욕심 안 부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힘을 주더라 이거야. 여기서 보니까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 그러면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걸 사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자꾸 싸워. 천국 가는 날까지 싸울 거야.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다. 그럼 이 사람 육신의 사람이야. 근데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하다. 그럼 이 성령의 사람이야. 근데 육신의 사람 소욕이 더 강한 사람은 빨리 이리로 가. 성령의 소욕이 강한 사람은 더 성령을 쫓아 살아. 100%. 내가 지금 51%야. 아, 60%야. 성령의 소욕이 더 강했어. 그러면 더 거룩한 자로, 더 의로운 자로 가라. 우리 예수님은 100%가 되라 그래. 100%가. 근데 여기 있는 이 영의 사람이 일로도 갈 수가 있어. 저는 그랬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다가 일루도 갔었어. 육신의 소욕으로. 이거는 내 자유의지야, 보니까. 나는 성령의 소욕을 쫓았다가, 그러니까 좁은 길 갔던 사람이 넓은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하는 거야. 이 땅에 있는 한 얼마든지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 이 땅에 있는 한, 우리 많이 듣잖아, 보고. 이 땅에 있는 한,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라도 떨어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박태선이, 문성민, 이런 사람들 대단한 주의 종들이었다는 거야, 한때는. 근데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어떤 마귀의 그런 속삭임으로 인하여서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다못해 예수님조차도 와서 마귀가 공격을 했다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와서 이 모든 것을 줄 테니 나에게 절해라. 하물며 예수님조차 와서도 공격을 했는데, 시험을 했는데, 우리는 뭐 밥이지. 밥이야. 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 섰어. 지금 예수 안에 있어. 난 지금 성령을 쫓아 살고 있어. 그러면 선줄로 생각한 거잖아. 넘어질까 조심해. 깨어있어요. 우리 다 이게 말씀하신 것 같다 우리한테. 깨어있어요. 정신 차리라고. 왜냐면 선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다. 끝까지 잘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라고. 예수님이 지금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데 더 거룩하라고 지금 그러시네. 예수께서. 거룩하라고. 응? 그래서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려. 이 둘이 서로 막 대적해. 그래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 우리가 이거 소욕을 항상 싸우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자신이 알 거야. 아, 나는 지금 육신의 소욕이 좀 강해. 아니야, 난 지금 성령의 소욕이 강해. 내가 육신의 소욕이 강해. 어? 이거 갖고 싸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엎드려야 돼. 그래서 엎드리는 거야. 성령의 소욕이 강하기 위해서. 예수님 붙드는 거야. 말씀 보는 거야. 왜? 나는 못해. 나는 못해. 욕이 막 나온다니까. 그리고 막 음욕이 발동해. 그리고 세상이 좋아. 응? 세상도 좋아. 돈이 좋아. 노는 거 좋아. TV 좋아. 드라마 좋아. 핸드폰 좋아. 검색하는 거. 이거를 나는 못 이기니까 어떻게?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랬지?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쫓고 맨날 엎드리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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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살아라는 거야. 그러면 이길 힘을 주겠대. 우린 알잖아. 어떤 사람인지. 우리 왕년에 놀아본 사람이지. 관들이도 놀아본 사람이지. TV 영화. 응? 근데 여기 와서 막 아까 간증했잖아. 너무 막 예수님 너무 이렇게 좋다고. 그치? 근데 그런 은혜를 어떻게 주셨어? 예수님 앞에 막 매달리고 엎드리고 그래도 막 예수님 앞에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은혜 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 앞에 기도로 살아야 돼. 기도로.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소욕을 막 거스르는데 너희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의 소욕이 이기게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끔 예수로 사는 거야. 그래야 넓은 좁은 길로 가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들림을 받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 사는 거야. 그리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내가 육신의 소욕이 좀 강한다 지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영의 소욕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얼른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이 육신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붙들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해. 그러면 이게 있잖아. 서서히 이렇게 쑥으로들더라고. 저거 해봐서 알아요. 저도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지 봐서 강한 사람이야 제가. 되게 강하고 태생이 또 노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이런 태생이더만 내가 알고 보니 나랑 비슷한 사람이니까 똑같더라고.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 어울리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이러더라고 내 성향이. 근데 이제 예수님 앞에 막 엎드리고 말씀 보고 막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이게 있잖아 이렇게 물러지더만 내가 해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좀 이렇게 근데 이게 좀 등한히 하잖아. 이게 뭔가 한눈 팔고 이게 좀 생각 예수님 생각 좀 덜하고 말씀 기도 여기 집중 안 하면 또 이게 확 올라와. 또 이게 확 올라오더라고. 해보니 좀 방심한 사이에 확 올라와. 또 이것이 항상 장제돼 있어 내보니까 이게 확 올라와 육신이. 근데 여기서 정신 빨리 차려야 돼. 여기서 쭉 가잖아. 그럼 하나님이 징계가 와. 징계가 코로나 같은 게 걸려. 징계가 오더라고. 쭉 가면. 그러니까 아 내가 알잖아 이게 내가 또 다시 한눈 팔았구나 내가 또 세상 거 바라봤구나 내가 또 한눈 팔았네 또 내가 세상을 바라봤네 빨리 의지를 발동해서 매 맞기 전에 의지를 발동해서 이걸 확 내려 그래 저도 이러고 살아 들림 받네 어쩌네 해도 이러고 살아 솔직히 이러고 살아 근데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이걸 안다는 거야. 아 이거 육신을 쫓아 살면 안 돼. 성령을 쫓아야 돼. 내가 이러고 살면 안 되지. 이걸 안다는 게 은혜예요. 세상 사람은 그렇게 뭐 그런 생각도 안 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뭐 음욕도 부리고 가는도 하고 음욕도 부리고 세상 거 취하고 막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지. 그럼 고통이 없어. 내가 전번에 설교했잖아요. 천국 지옥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고. 근데 이제 예수님 믿는데도 이런 거를 안 한다. 그럼 소망이 없어 진짜 그 사람은.
넓, 진짜 넓은 길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소욕가, 이런 소욕이 없는 사람도 이게 싸우는 사람, 싸우는 거는 이제 그래도 가능성이 있잖아. 이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사람은 그 가능성이 있어. 왜냐면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 알잖아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성령 쫓아 살아야 돼. 육신을 소유고 쫓아 살면 난 죽어. 이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망이 있다니까. 여기를 이 뜻대로 살아야 들림받을 수 있고 천국할 수 있어. 이거 알잖아. 근데 이 소욕조차 없는 사람도 있다고. 육에 속한 사람. 한마디로 육에 속한 사람. 이거는 귀에 와도 술 마시고 귀에 나와도 바람 피고 귀에 나와도 TV 보고 귀에 다녀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니까 이건 가능성이 없어. 세상 사람이 완전. 그치? 근데 우리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강하게. 어? 그러니까 한눈 팔면 안 돼. 내가 해보니까 그래. 한눈 팔면 안 돼. 우리는 얼마든지 육신을 이게 막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어? 사망과 생명이 한 끗 차이야. 내가 볼 때. 한 끗 차이야.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야 돼. 방심하면 안 돼. 진짜 방심하면은 내가 딴 거 보고 있고 방심하면은 어느새 교만해져 있고 방심하면 어느새 한눈 팔고 있다.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있다. 응? 우리 깨달 마귀가 엄청나게 진짜 미혹해. 말할 수 없어. 진짜 진짜 정신 차리고, 그리고 감사한 거는 예수님이 때마다 시마다 알려준다는 거. 응? 저번에 간증했잖아. 막, 전도사님 이렇게 막 아파가지고 그런데, 처음엔 불쌍하고 울고 막 그랬지. 나중에 보니까 있잖아. 마음이 진짜 감사한 게, 자긍해져. 자긍해. 아, 나는 어쩌다 저 모양이 됐어. 난 안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어와. 본성이 아주 진짜 악해. 아, 너는 그렇게 됐으니까 저렇게 됐지. 막 이렇게. 판단하고 앉았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실 내색은 안 했지. 근데 말씀으로 주는 거야. 어? 너도 꺾일까 조심하라. 저 사람은 로마서 있어. 저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지만 너도 꺾일까 조심해라. 교만한 마음 품지 마라. 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 구원을 이뤄라. 자긍하지 마라. 교만치 말아라. 넘어지는 자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막 교만한 말도 하고 막 그랬어. 교만한 말, 어? 막 정죄하는 말. 말씀으로도 말씀해. 회개를 시켜. 그러면서 깨닫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자꾸 이렇게 드러나야 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러니까 날마다 심판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이제 죽어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너는 육신을 쫓아 살았구나. 거기 가서 막 아무 말도 못한대. 심판대 앞에 서면 그냥 딱 정죄 끝나면 그냥 지옥이야. 거기서 심판받지 말고 이 땅에서 자꾸 심판을 받아. 어? 너 육신을 쫓아 사는구나. 너는 지금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막 해결을 해. 어, 해결해. 어? 너는 바리새인이구나. 너는 어? 이런 자구나. 그런 교만한 자구나. 이러면 여기서 막 해결을 하라고. 기도하고 용서받게 해주시고 살려주세요. 막 난리 법석을 떨어. 막 울고 불고. 나 그랬잖아 내가. 너 지옥 간다. 너 악한 나무야. 악한 열매를 맺어. 너는 왼편에 있는 염소야. 이럴 때 너무 감사했다. 그 당시에는 막 죽을 것 같았지. 내가 지옥 간대 막 괴로웠지. 근데 그 지금 와서 보니 너무 이게 복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날마다 심판을 받으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 응? 뭐가 창피해. 내가 의사한테 난 산부인과도 가가지고 여자들 그 산부인과 가는 게 참 창피하잖아. 나 창피하더라고. 의사한테. 응? 의사 앞에서. 근데 그게 또 남자도 이제 남편인데도 저기 그 이비인후과인데 가고 여자 한다고. 남편도 그러긴 하는데 어찌됐든 내가 사이하니까. 치료 받아야 되니까 산부인과 가는 거야. 내가 이 병을 꼭꼭꼭 숨기고 아 부끄러워 창피해 하면은 뭐 암도 걸릴 수 있고 어 부끄러워 창피해 하면은 큰 병 생기는 거니까 가서 진료를 받는 거야. 부끄럽든 말든 거야.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도 나의 치부를 드러내라고
딸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가르쳐 주라고. 내가 뭐가 문제냐고. 어? 말씀 통하여 말씀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날 깨닫게 해주라고. 이 땅에서 징계를 맨날 받아야 돼. 난 지금도 징계를 받아. 이 땅에서 예수님 난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계속 예수님의 칭찬, 아 이뻐, 아, 막 이런 말보다는 계속 책망해. 아, 의외였어 요번에. 그 목사님 뭐 기뻐하는 내가 의외했어. 아 깜짝 놀랐어. 나는 맨날 혼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앞에는 근실이 징계하고 사랑하는 자녀들마다 받으시는 자녀마다 근실이 책찍질 한다는 거야. 근데 사람이 좀만 이렇게 아 이쁘다 하잖아? 금방 교만해진다. 금방 교만해진다. 금방 다 된 줄로 안다. 금방 착각 속에 산다. 진짜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낮은 자세로 사는 게 복이야. 낮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높아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치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다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응?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굽신굽신하면서 엎드리면서 네? 신앙생활을 30년 한 사람으로서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야. 교만한 자로서, 교만한 성품의 자로서 신고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사랑해줍니다. 막 이러고 살아라. 그래 복을 받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서 응?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여기도 나와. 곧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뚜기, 술 취함, 방탕한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삶을 산다.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많지. 그 책에도 나와. 세상 사람이든 교회 나오는 사람이든 이혼율이 똑같고 세상에 나오는 사람이든 교회 나오는 사람이든 낙태율도 똑같고 별반 다를 게 없대. 별반 다를 게 없대. 나도 많이 봤어. 그냥 거기 뭐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 신방하고 또 상담하고 얘기 듣고 뭐 이렇게 막 교제하고 하잖아. 똑같아. 다 그러고 살아. 교회 아니고 밖에 똑같다니까. 깜짝 놀랐어. 다 그러고 살아. 교회 안에 서고 밖에 서고 다 똑같이 살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게 뭐야? 넓은 길 가는 사람이고 육신에 쫓아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여기 보니까 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불리함, 이단, 투기, 불취함,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뭐야?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 내 안에 항상 잠재해 있는 거. 내 안에 지금 속에 잠재해 있어.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 그런 건데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너무 무서워. 이거 뭐야? 이런 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내가 지금은 안 그래. 전에. 지금은 안 그래도 막 지금은 막 주잖아. 전에 안 그랬어. 몇 년 전만 해도 딱 모았어. 딱 모았단 말이야. 많이 막 모으고 뭐 요즘 막 성교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뭐 없는데 막 딱 모았다고 그 당시에 추첩을 했단 말이야. 예수님 떠나서 이제 넓은 길 갈 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돈을 의지하더만 보니까 모았다. 뭐 이렇게 나쁜 짓 해서 모은 게 아니라 전사님이 헌금을 하잖아. 그럼 안 먹고 안 입고 모은 거야. 사례비를 모아서. 그거야. 그게 무슨 죄야. 그치? 전도사님하고 막 뺏고 아파트 팔아 막 이런 거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자기가 헌금을 하는데 뭐 200인지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안 먹고 안 입고 해서 모았다고. 성교도 안 하고. 예수님을 의지 안 하니까 이제 돈을 의지하더만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모았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 성경 말씀에. 응? 탐심과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 말을 했으면 나한테 주고. 그러니까 나는 그 탐심과 탐욕이
뜻을 몰랐어, 그 당시만 해도. 근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줄때 이게 해석이 되더만, 아, 탐심과 탐욕이 이게 돈 욕심 부리는 게 탐심과 탐욕이구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실 때 알았다니까. 탐심과 탐욕은 곧 우상숭배래. 탐심과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죠.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었어. 너 천국에 못 간다 소리잖아. 탐심과 탐욕은 곧 우상숭배니, 그러니까 그 돈이 우상이었어,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 이 돈이 없으면 죽어, 이랬다니까.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돈을 있어야 난 살아.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움켜쥐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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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랬어. 근데 하나님이 탐심과 탐욕이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그게 나는 탐심과 탐욕인지도 몰랐어. 근데 그걸 탐심과 탐욕이니 돈을 이제 욕심 부리는 거였지, 말하자면. 우상숭배니,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우상시했다 이거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딱 정지하다. 너는 천국 못 간다. 깜짝 놀랐어. 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꾸 책망을 받아.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 칭찬 받지 말고. 칭찬은 별 도움이 안 돼, 내가 알기로. 혼나, 혼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깨진 거 아니야. 깨졌어. 그렇게 안 살았어. 그다음부터는 성교하고, 막 구제하고, 막 베풀고, 막 했지.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서, 어? 이렇게, 이런 자들은 술 취한, 그치? 어디 성경에 술 먹으면 지옥 간다 했냐? 막 그러잖아. 여기 있어. 어? 분쟁 막 싸우고, 막 분내고, 당 찍고, 막, 응? 투기하고, 방탕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응? 원수 맺고, 음란하고, 이게 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야. 내 안에도 이런 게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결정하라고. 나 이렇게 살 거냐.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 거냐. 어려워. 진짜 어렵더라고. 아, 먹고 싶은데 어떡해. 아, 가고 싶은데 어떡해. 보고 싶은데 어떡해. 아, TV가 보고 싶어. 영화가 보고 싶어. 어? 어떡해. 이거를, 소욕을 따라 살면 넌 죽어. 어? 근데, 성령을 쫓아서 내가 막 TV 보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술 마시고 싶고, 드라마 보고 싶고, 유튜브 보고 싶고, 핸드폰 보고 싶고, 응? 이게 눌러져 있었는데, 좀, 이렇게 좀 괴로움이 오고, 또 힘든 일이 오고, 이렇게 또 마음이 허해보니까 다시 올라오잖아. 나도 그랬어, 사실. 나 간증했잖아, 속초. 막 비 오는 날, 그저껜가, 어저껜가, 금요일 날인지, 목요일 날인지, 뭐, 그저께 이겨, 전, 지난주, 응? 며칠, 2, 3일 전. 속초가 너무 가고 싶은 거야. 이놈의 속초가. 다행이야. 남자가 아니어서. 속초가. 아, 난 너무 다행스럽다니까. 비 오는 날 옛날 예인 막 생각난다면. 근데 이제 옛날 예인이 없지만. 없지만. 없어.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말해서 그랬다고. 이거를 누르라고. 눌러.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 자신을 자세히 살펴봐.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이면 넌 넓은 길이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 육신의 촉한 사람이야, 넌. 넌 지옥이다. 그런데 내가 비록 지금 이런 모습이지만, 육신이 더 강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어저께 얘기했잖아. 난 그래도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성령을 쫓아 살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넌 가능성이 있어.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딱 이끈다니까. 나를 이끌었어. 넌 지옥이다 했는데, 아, 하나님 그럼 나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확 이끌어서 지금 이 나의 모습으로 이끌어줬다니까. 그런 모습이지만 그 마음의 소욕은, 아, 나는 주를 위해 살 거예요. 막 넘어지고, 아, 그래도 나는 주를 위해 살 거예요. 넘어지고, 아, 난 주를 위해 살 거예요. 맨날 간증이 그래서 좀 멀쩡하면 또 TV를 봤고 좀 멀쩡하면 드라마를 봤고 항상 레파토리가 그랬어. 그런데 그 중심이 항상 그 마음이 예수를 쫓아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으니까 그 모습 보고 계속 이끌어가지고 지금은 이게 힘을 주신 거잖아. 응? 포기하고 살지 말라. 아,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틀렸어.
이러지 말라고. 네. 아, 할 수 없어. 난 구제불능이야. 이러지 말라고. 구제불능, 우리 다 구제불능이었던 사람들이야, 나는. 우리 다 알아. 과거를 다 알아. 구제불능이었던 사람들인 거 다 알아. 다 꺼집어내면 있어. 응? 다 알고 있어. 어떤 사람들인지. 구제불능인 사람들이었어, 다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에 예수를 향한 그 소망, 예수를 향한 그 중심, 난 그래도 천국 가야 돼 하는 그 중심 보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예수님이 참아주셔가지고 인내해주고 받아주고 해서 넘어졌지만 또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넘어졌지만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온 거잖아. 그지? 그 마음을 가지라고. 내가 비록 이런 사람이지만 나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 천국 가야 돼. 틀림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그 중심 보시고 예수님 끌고 간다. 이끈다.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넘어져도 다시 주님 앞에 바라보고 나가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중심, 그 모습 보시고 이길 힘을 자꾸 부어주셔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 얻었네. 그런 찬양 가사처럼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에 놀라와. 가사 쓴 사람 누구야? 존 뉴턴인지 그 응? 노예상인 방탕한 노예상인 그런 방탕한 구제불능 인간 그 사람을 목사가 됐다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이 신앙 간증이야. 내 놀라와 이러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 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잖아.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 너무 놀라워요 할 수 있잖아. 다들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가자고. 응? 가고 그리고 하나같이 응?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리와 같은 사람이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은 나 다 됐어. 근데 실상은 회칠한 무덤이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뭐야? 나는 부자라. 라우디게아 교인들 있잖아. 라우디게아 교인들.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 바리새인은 아, 저 사람과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금식도 하고 또 십일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저 사람 나 죄인이에요. 도와주세요. 저 사람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어?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근데 예수님 뭐야? 너는 어? 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다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바리새인 보고 회칠한 무덤이다. 너 안에 겉으로는 좋게 보이나 안에는 탐욕과 탐심이 가득 차구나. 응? 해치를, 저, 독사의 자식아! 막 이런단 말이야. 이 세리가 지금, 나는 죄인이에요. 도와줘요. 이런 사람은 더 의롭다고 하고, 높여지고, 천국에 데려가신다고. 그리고 살으라고 또. 응? 그리고 내가 다 된 줄을 착각하지 말라고. 찍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찍혀질까 조심하라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거 너 구원 이루고 항상 이 싸움은 천국 가는 날까지 싸워야 돼. 지금도 싸우고 있어. 뭐 핵심 아니 불안이 뭐 내가 기뻐하는 자니 뭐 그런 소리 듣지만 지금도 이런 거 싸우고 있어. 솔직히 비 오는 날이면 그때 그 사람처럼 바다 소리 바다가 부른다. 아 족발이 먹고 싶다. 아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이러고 싸우고 있다고 나도. 아, 이러고 어떻게 살까? 힘들다. 답답해. 이러고 살고 있고, 이사 가고 싶다. 막 이러고 딱 하고 있다고, 나도 지금. 응? 나도 똑같아. 또 다른 것은, 아, 그래도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 예수님 기쁘게 해야 돼. 난 천국 가야 돼. 우리 예수님 앞에 효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 우리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는 거야.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니까, 그 중심 보시고, 이 기림을 주고,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응? 그리고 살자. 응? 그러면서 뭐 여기 22절에 나오지.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뭐 쭉 나오는데 이런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도 맺을 수가 없어. 뭐 사랑조차 뭐 할 수 있나? 응? 희락 항상 기뻐할 수 있나? 화평 화평하게 다 지낼 수 있나?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자비 양 자비 불쌍히 여기고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거 하나로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나? 아무것도 없어. 뭐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선한 것을 하면 하나도 잊지 못해 내 안에 예수님의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야. 은혜를 주는 은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골로새서 3장 봐봐. 골로새서 3장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12절을 봐봐.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럼 이제 너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제 넓은 길 이제 좁은 길 가고 위에 것을 찾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12절에 보니까 여기 똑같이 비슷한 말씀 나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을 더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지. 15절 16절 같이 읽어봐요. 15절 16절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경연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인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살으라고. 성령을 쫓은 사람이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러고 살으라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이러고 살으래. 근데 이거는 내가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보니까 솔직히 위의 것은 잘할 수 있어. 막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하고 탐심 부리고 이런 내가 잘할 수 있어. 근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이건 잘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그지? 응? 탐심, 탐욕, 막 욕심, 막 시기 질투, 이건 잘할 수 있어. 내가 진짜 특기를 가지고 있는데. 방탕하고. 잘할 자신 있는데, 아, 이럴 자신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막, 국률이 여기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혐의가 이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고. 이거는 진짜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 아, 진짜 안 될 것 같아. 내 힘으로 진짜 안 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을 쫓아 행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응? 예수님 바라보고 막 도와달라고 하고 오자면은 할 수 내 안에서 이런 이게 내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내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임해가지고 응? 완전히 그러니까 마귀와 짝하면 내가 이제 마귀와 짝하면 마귀의 그 열매들 맺을 거 아니야.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막 마귀랑 짝하면 마귀의 열매를 맺을 거야. 뭐 부부가 닮는 데잖아. 그지? 부부가 이렇게 보면 얼굴도 비슷하고 이게 똑같아진다. 주위에 이렇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 부부 이렇게 보면 닮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루 행동이 비슷해. 우리도 이제 거의 30년, 27년 막 살았잖아. 남편하고 나하고 똑같아. 진짜 비슷해. 왜냐면 나도 남편 닮아가고 남편도 나 닮아가. 원래 남편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워낙 마음도 약하고 마음도 약한 데다가 아주 그냥 응? 남 말에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어. 근데 나랑 살다 보니까 좀 못돼졌더라고. 냉정해진 사람이 됐어. 내가 좀 냉정하거든. 근데 남편이랑 사니까 남편도 냉정해지더만. 그러니까 닮아가. 근데 우리가 누구를 쫓아 살잖아? 마귀를 쫓아 살면은 아까 말했던 땅의 지체, 그 땅의 욕심, 욕을 쫓아 사는 것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혈기 부리고 막 짜증 부리고 막 이런 사람이 될 거고 하나님을 쫓아 살잖아? 하나님과 진짜 연합해가지고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과 딱 붙어 있잖아?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이잖아.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끝나잖아. 그 예수님이야 예수님. 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거든. 인자하고 자비하고. 근데 예수님하고 친구 삼아서 예수님하고 딱 붙어 살면은 닮아간다고. 닮아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긍휼의 하나님이고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하고 살려면 어떡해? 어? 부부가 왜 닮을 수밖에 없냐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 닮는 거야. 남편이하고 살려다 보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지. 박정원 목사님도 마찬가지. 나라는 여자랑 살려니까. 나랑 여자랑 살려니까 나 같은 경우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하거든. 조용히. 그 남편도 혼자 원래 내가 결혼할 때 보니까 막 돌아다니더만.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나고 기도하지도 않고 막 이러고 살더라고. 그러고 살았어. 근데 나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나랑 나 돌아다니는 거 싫거든. 응? 예수 만나고서 성품이 바뀌더라고. 집에 이렇게 조용히 사람하고 막 찌뿌리 올리는 거 싫어하더라고. 내가 성품이. 그러니까 목사님들 이제 나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또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같이 살고 싶고 그러니까 나를 또 좋아해. 그지 여보? 그러니까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는 나랑 같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사람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거야. 사람 내가 왜 사람 바글바글한 거 싫어하니까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 싫어하니까 집에 조용히 있는 거 좋아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사는 거야. 응?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또 목사님을 또 내가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무질서한 걸 좋아해. 이게 밥을 하루에 한 끼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떻게 무질서하게 먹는 걸 좋아해. 막 시간 맞춰서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나 목사님은 이게 시계야. 이게 배고픈 게. 그러니까 맞춰서 밥을 줘야 돼. 뭐 이렇게 뭐 저녁 안 먹어 배고픈데 막 이러다. 나 배가 안 고픈데. 배가 안 고파. 나 좀 천천히 먹고 싶어. 아니면 안 먹고 싶어. 근데 남편이 배고프다니까. 그 밥상 차려줘야지. 그리고 당신 안 먹으면 나 안 먹을 거야 이래 또. 당신 안 먹으면 나 안 먹어 이래 또. 먹어줘야 돼. 한 숟가락이라도 떠먹어줘야지 먹어 드셔. 그러니까는 꼭 이제 점심 차리고 저녁 차리고 꼭 이렇게 같이 앉아서 먹어야 돼. 응? 그런 식이야. 그리고 남편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 그럼 그거 맞춰줘야지 또. 그럼 가서 이제 남편 좋아하는 음식 차리면 이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같이 먹어줘야지. 그거 차려주고. 그러면 이제 남편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외식 같은 거 하잖아. 떡볶이니 막 이런 거 좋아한다고 내가 또. 그러면은 매운 것도. 그럼 이제 목사님은 원래 내가 알기로는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했어. 떡볶이도 안 좋아했어, 내가 보니까. 근데 떡볶이를 막 같이 먹는 거야. 왜? 내가 먹고 있으니까 엽떡이니 이런 거 먹고 있으니까. 맛있는 엽떡 맛있어. 먹는 거야. 부부가 돼서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친해보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친해보니까,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걸 싫어하더만. 말 함부로 하는 걸 진짜 싫어하고, 그러니까 교만한 걸 진짜 싫어하더만, 교만한 거를. 그리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짜증 부리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고 사람들 막 함부로 대하고, 이런 거 싫어하더라. 나는 이렇게, 교만하고 혈기도 잘 부리고 짜증도 잘 부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좋아하거든. 그 말을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로 푸는 거야. 그냥 말로 이렇게 막 그 대신에 막 생각으로 막 이런 거는 또 못한다. 근데 이 말로 푸는 건 또 좋아해. 근데 이 말을 안 하는 사람 보니까 이 생각으로 죄를 많이 짓더라. 회개를 엄청 시키더만. 내가 옆에서 보니까 말을 안 하는 대신에 이 생각으로 있잖아 엄청난 죄를 짓더만. 말을 안 해. 근데 말로 막, 난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런 건 안 해. 근데 이 생각으로 엄청난 죄를 짓더라. 보니까.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으로 막 이렇게 머리를 하면 머리가 아파져. 머리가 아파지고 머리가 띵해.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겠어. 근데 이제 말로 푼다? 말로 그냥, 그 즉석에서 팍 나와야 돼. 생각하는 대로 팍 이렇게 나와야 돼. 막 화를 내면 막, 확! 물고 막, 맞지 마! 아 싫어 너 싫어 이래 말을 안 하는 사람 생각으로 너 싫어 너 미워 이러겠지만 둘 다 죄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싫어하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맞춰줘야지.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살 거니까 뭐 하나님 앱시바 술라 뭐 그 말 예수님의 신부라며 예수님의 신부 아들 딸이라며. 그러니까 말하는 거를 진짜 싫어해. 말로 막 이렇게 재진 걸 엄청 싫어해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해. 좋은 말만 하래. 하나님의 착하고 좋은 말만 하라고. 감사하는 말만 해, 나도. 그런다? 저번에는 악한 생각을 하지 말래. 그래서 악한 생각도 안 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어. 그리고 또, 겸손하라고 또 그러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참고 견디래. 참고 견뎌라. 어? 이게 쉽지 않아. 이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참는다는 게 어렵더라고. 이사 가고 싶지. 이렇게 확 이렇게 이사 가고. 그 목사님들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이제 하거든. 옛날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인도할 때, 이렇게 사역할 때 개척교회야 보니까 막 개척교회고 성도도 없고. 근데 이제 무릎 꿇러 치는 않는 목사님 사모님이야. 근데 무릎을 안 꿇는. 근데 이제 개척교회고 성도는 없고. 근데 이제 예언을 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라 이래. 널 쓸 거다. 널 쓸 거니까 기도하고 말씀 봐. 근데 인내를 못하더만. 인내를 못해서 거기서 무릎 꿇고 꿇지 않고 그냥 돈 벌러 나가는 거야. 그럼 세상적으로 살더라도 나중에 교회도 문 닫고 교회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살고 어?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주의 영광에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내가 힘든 거야. 근데 여기서도 뭐 있을 이유가 별로 없잖아. 솔직히 뭐 우리 딸도 없지 뭐 뭘로 뭐 없잖아. 뭐 연고가 별로 또 이사 갈 수 있잖아. 아, 여기서 좀 좀 넓은 좀 좋은 데로 좀 괜찮은 데로 아니면 좋은 교회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머리 굴릴 수 있잖아. 그치? 또 좋은 환경으로. 근데 여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근데 이게 진짜 어? 인내 싸움인 거야. 이제 나가서 사무주도 마라 그러니까 이제 TV도 보지 마라 이렇게 덥답해. 그럼 어떻게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아유 그거 말처럼 쉬운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앞전간에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니까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잖아. 알잖아.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고 나 예수님 사랑하고 나 남편보다 더 사랑해 예수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아 나 천국 꼭 갈 거야. 예수님이 날 사랑하니까 또 나도 예수님 사랑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전에는 나를 위해서 천국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나를 위해서 천국을 가야지 지옥엔 무서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아 예수를 위해서 천국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바뀌어지더만. 왜 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이 두 번째여가지고 어? 아 난 천국에 꼭 가야 돼 이렇게 한대잖아.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천국 가야지 이렇게 바뀐다잖아. 예수님이 그걸 원한대잖아. 천국을 사랑해서 예수님은 뒷전이고 그 천국의 영광과 그 면류관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 난 천국에 갈다 그런 사람은 우상이라며 천국이 그지? 근데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렇게 간 사람은 정말 그게 참이래잖아. 예수님 그걸 원한대잖아. 근데 나는 전에는 아, 난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난 천국 가야 돼. 이랬다고. 수십 년을. 최근까지도. 무서워. 그러니까 난 천국 꼭 가야 돼. 이랬다고. 근데 진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아, 그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천국 가고 싶고 아, 예수님 나를 이렇게 기다린다 하니까 예수님 내가 지옥 가 앉아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 찢어진다 하니까 운다가 하니까 내가 남겨져 있으면 예수님이 우신다고 하니까 아, 내가 예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내가 올라가야겠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야겠다. 이렇게 바뀌어주더만. 예수님 기쁘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참는 거야.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어떻게 해? 예수님이 원한대는데 이 소욕들을 죽여야지. 응? 속초 가는 거 싫다. 가지 마. 뭐 100번 물어보고 10번 물어보면 똑같아. 가지 마. 알지? 가면은 막 예수 생각 안 하고 막 어깨에 막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막 이래. 예수님 하나도 생각 안 한다? 희한하다. 거기 가면 막 너무 좋아. 막 기도하고 말씀이고 안 봐. 너무 좋아. 어? 그래가지고 막 이러냐고 이러고 다니는 거야. 바다가 한참을 막 두세 시간 토니처럼 막 이렇게 뚫어지고 바다를 두세 시간 앉아가지고 거기 한참 쳐다보고 앉았어. 해변가에 앉아가지고
비 오는 날에도 그 그네가 있다 그러면 막 우비 쓰고 우산 쓰고 막 이렇게 그네 타면서 막 족밥 먹고 그러고 있다. 돈 써가며 막 20, 30만 원 확 깨져도 그거 아깝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어. 아, 마약하는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마약하는구나. 그 쾌락이 말도 못하니까, 그 즐거움이, 육신적인 쾌락이 말도 못해. 막 이 눈으로 보고 육신이 이렇게 만족하고, 이게 진짜 재밌는 영화 봐봐. 막, 뭐야, 재밌지. 기도하고 말씀 먹는다고 훨씬 재밌어,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 보지 말라는 거야. 거기 빠지니까, 우리 육신이 갖고 있으니까, 이 땅에 사느니까, 이게 강하지. 육신의 소욕이 더 강하니까, 이거 보면 거기 확 빠진다니까. 나 거기 가면은, 또 가고 싶어. 또 가면 TV를 봐. 거기 앉아서 막 TV 보면 영화 보고, 막 드라마 보고. 재밌어. 또 내 집에 오지 않을까. 아쉽다. 1박 2일로 나 아쉽다. 집에 오면. 그러면 언제 또 속초 갈까. 그 생각만 하고 앉았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도 그 생각만 해. 빨리 가고 싶어서. 또 가고 싶어서.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사는 거야. 예수 생각도 안 하고. 가지 말라는 거야, 예수. 안 돼. 너 우상이 있구나. 그러니까는 아니까 안 가. 안 가. 예수님 가지 말래잖아. 안 가, 안 가. 가면 안 돼. 큰일 나. 그리고 살고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먹는 것밖에는 이제 없어. 이제 유일한 낙이 먹는 거니까 막 사서 먹고 막 나가서 먹고 막 돌아다니며 먹고 막 맛집이 어딨나 이런 쫓아다니면서 어디 짬뽕집 가는데 차 타고 가서 먹고 이러고 시켜 먹고.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먹는 것뿐이야 생각해도. 오늘은 뭐 사 먹을까? 오늘은 뭐 먹을까? 그래봤자 뭐 20, 30만 원 썼어 한 달에. 막 몇천만 원 쓴 것도 아니야. 20, 30만 원 썼어. 그거밖에 돈 쓰는 데가 별로 없어. 그리고 옷 사입지도 않아. 그리고 막 오늘은 떡볶이 사 먹고, 근데 다음에는 치킨 사 먹고 막 이게 줄 서 있어. 피자 사 먹고. 그 먹을 거 없으면 여보는 뭐 먹고 싶으면 나 냉면 이런 식으로. 또 그 예수님 생각도 안 하네. 또 예수님이 그것도 또 하지 말래. 사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랑 살려면 그러고 살아야 된다. 응? 천국에서 예수님 따라가려면 그렇게 살아.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과 우린 다 그렇게 살 겁니까? 아멘. 응? 좁은 길? 아멘. 천국가 살 거지? 아멘. 응? 그렇게 우리는 살자. 아멘. 응?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아멘. 예수님이 말씀 보자면 말씀 보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감사하자면 감사하고, 아멘. 사랑하자면 사랑하고,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라면 살자고, 아멘.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불평하지 말으면 불평하지 말고, 생각고 바라보지 말면 바라보지 말고. 왜? 예수님하고 살 거니까. 예수님 나라 갈 거니까. 예수님하고 뿔려하다 내 신부다 그러잖아 지금. 내 신부야. 넌 내 신부야. 마누라. 내 신부야. 내 신부다. 하나님한테 부부도 이렇게 사는데. 부부도 맞춰주면 사는데. 그래야 같이 살 수가 있어. 안 싸우고 살 수가 있어. 안 싸우고 사랑하면서. 맞춰줘. 나는 남편 맞춰줘. 남편은 나 맞춰줘. 서로 맞춰줘. 잘 살아, 둘이. 행복하게. 맞춰주니까, 안 싸우고.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 신부, 예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토록 사는 사람, 예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평생. 응? 남편은 이 땅에서만 살고, 이제 천국에서 안 볼 수도 있어. 이제 같이 보자고 했긴 했는데, 안 볼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천국 가서도 보겠지. 그지? 이제, 뭐 왜냐면, 이 땅에서 잘 살았으니까, 뭐, 왼수다, 안 볼 거다,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 여보, 우리 집에서도, 뭐 우리 남편 집에도 가고, 우리 손잡고 해변도 가고, 우리 놀러 다니지도 못했으니까, 천국에서 우리 재미나게 살자! 막 이랬거든? 약속하고? 그죠? 어? 그지? 그렇지.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어. 천국 가면 너 안 볼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예수님 얼굴 바라보고 살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연습해야지. 그런 사람 내가 마음에 들고 너랑 같이 있고 싶고, 그런 사람 데리고 갈 거 아니야. 아, 예수님하고 싸우고, 싸운다는 거는 이제, 응? 예수님 뜻대로 안 살고, 예수님 이렇게 살아고 하는데, 육신의 성령을 쫓아 살아라고 하는데, 응? 그 예수, 성령을 쫓아 뭐야? 예수님 뜻대로 살아, 그 소리인데, 근데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원수짓 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못 데리고 가, 육신을 쫓아서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말 막
약하고 쓰마지고 여전히 음욕을 품고 음란한 짓 하고 이런 사람을 마귀 쫓아 사는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 구할 수 없어. 이 땅에서 어쩌든지 예수님 내 소욕을 내버리고 응? 내 소욕을 죽이고 내가 원하는 거 내려놓고 예수님 뜻을 쫓아서 난 먹고 싶지만 예수님 먹지 마라 했으니까 안 먹고 나는 놀러 가고 싶지만 널 놀러 가지 마 이러니까 안 놀러 가고 너는 어? 겸손해 난 교만하고 싶은데 높이고 싶은데 겸손해 그러니까 겸손하고 진짜 내 성향과 너무 안 맞지 그런데 이렇게 내 소욕을 죽이고 예수님 뜻에 맞추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서 이 땅에서도 막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근데 이렇게 연합이 된 사람이 들려 올라간다는 거야. 그치? 100%인 사람. 100%가 되라고. 그치? 그래야 들림받는 거야. 우리 다 들림받고 원하지. 들림받고. 들림받는 사람은 이렇게 연합된 사람이라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람. 내 것이 없고 오직 예수로만 충만한 사람. 응? 예수로만 충만해야 들림받어. 100%. 응? 우리 다 여기 남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올라갈 거야. 그럼 빨리 이런 사람이 되자, 100%. 아멘. 빨리 버리고, 빨리 버리고, 빨리 하나가 되고자 애쓰자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막, 그 힘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 그치? 예수님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이 힘이 길러져. 성령을 쫓을 수 있는 힘이.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셔. 육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육을 이렇게 밟을 수 있는. 근데 이거, 예수님, 이거, 우리는 한눈을 금방 팔 수 있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니까, 우리 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여럿 있어. 내가 알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나부터고 또 있을 거야. 이러면, 나는 이제 성령을 쫓으러 살고 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지금. 아, 나는 지금 육의 슬프다. 성령이 강하다. 그런 사람은 항상 두고 떨림으로 더 거룩한 자로 여기서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응?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서 팍 회개하면서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자고 성령을 쫓아 살자고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저희 같은 진짜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정말 벌벌이 넘는 자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신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같이 예수님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 꼭 들림받아서 천국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 남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 손잡고 같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잘못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님 품에 꼭 안겨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게어서 예노과 같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꼭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우리 네 사람은 정말 누가 뭐래도 예수님 오실 때 꼭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꼭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꼭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남은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영광.